안녕하세요, 옥기절입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그 풀리뷰나 아니면 자세한 개봉기 영상은 아니고요. 신제품이 막 도착해서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려고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카메라, 삼축 짐벌 카메라는 많이 익숙하죠. 이 샤오미 드론 4K에 들어있는 삼축 짐벌 카메라인데요. 이 삼축 짐벌 카메라를 여기 보고 계시는 핸드헬드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락 버튼이 있죠. 락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끼우면요, 이렇게 홈을 맞춰서 끼우시면은 삼축 짐벌 삼축 핸드 짐벌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게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. 길게 한번 누르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. 팬 소리가 들리죠. 이 팬 소리가 여기 마이크, 내장 마이크로 들어가서 소리 잡음이 좀 많이 들립니다. 그래서 이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보면은 이렇게 위로 하면은 카메라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죠. 아래로 하면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죠.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.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요. 여기 요 버튼 있죠? 트리거 버튼. 요걸 두 번 누르면은 정렬이 됩니다. 정면으로. 이렇게 정렬. 됐죠? 그리고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, 이렇게 수평이 된 상태에서 이 트리거 버튼 있죠? 요걸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정면을 이렇게 바라봅니다. 이렇게 하면은 낮은 각도에서 낮은 앵글로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이 상태에서 트리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봅니다. 됐죠? 네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면서 노출 조정할 수 있고요. 어플에서 어플 최신화한 다음에 그리고 펌웨어, 카메라와 그리고 짐벌 펌웨어를 최신화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 짐벌용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내장 마이크, 샤오미 핸드 짐벌의 내장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소음이 많이 들리고 있죠. 지금 카메라의 쿨링 팬과 그리고 내장 마이크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쿨링 팬과 가까이 있는 이 마이크의 소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 외장 마이크를 한번 연결을 하면은 소음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소음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마이크는 국산 마이크인데 얼마 안 해요. 한 만 원도 안 합니다. 이런 저렴한 마이크만 이제 사용을 해도 이 노이즈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선명하게 좀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이후나 아니면 이 앞부분에 영상이 첨부되는 영상은 샘플 영상 있죠. 실외에서 찍은 샘플 영상은 이제 해상도가 썸네일용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합친 영상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대로 된 해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오키돌이 검색하시면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검색해서 플리뷰나 개봉기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기다리시면은 그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